오늘 영상에서 제가 소개시켜드릴 제품은 김민경의 먹는 닭 신우추 떡볶이와 통 에그 카츠 제품입니다. 자, 제품의 패키지 디자인도 좋고 정말 안전하게 배송이 잘 되었는데요. 자, 통 에그 카츠 같은 경우에는요, 노란색의 그 디자인의 색감도 굉장히 좋았고 바삭한 튀김옷에 촉촉한 에그가 들어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신우추 떡볶이 같은 경우에는요, 취향대로 뿌려먹는 별점 후춧가루가 들어있고 조리하는 방법이 뒷면에 자세하게 적혀져 있었는데요. 자, 먼저 신우추 떡볶이 제품 같은 경우 냉동 제품이고 조리하기 전에 저는 찬물에 10분간 해동을 한 상태로 진행했습니다. 자, 내용물의 구성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하면요, 떡, 후춧가루, 소스, 어묵이 들어있고 부산 황공 어묵을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자, 조리하는 방법도 굉장히 간단한데요, 물 180ml를 준비하고 떡, 소스, 어묵을 같이 넣고 끓여주시면 되고 손쉽게 조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끓는 순간부터 4분에서 5분간 더 끓이면서 눌러붙지 않게 잘 저어주시면 완성이 되고요. 통 에그 카츠 같은 경우 180도 에어란 에어프라이어로 약 14분에서 15분 조리하시면 됩니다. 자, 일단 조리가 최종적으로다가 다 완성이 되어진 상태고요. 조리하는 방법이 정말 간편하기 때문에 누구나 손쉽게 집에서도 아니면은 혹은 외부에서도 정말 맛있는 요리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자, 일단은 떡볶이부터 한번 먹어볼 건데요. 떡 자체의 식감이 굉장히 쫀득쫀득하고 특히나 이 소스의 맛이 달짝지근하면서 누구나 먹기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굉장히 맛있고요. 어묵 같은 경우에는 황공어묵을 사용해서 그런지 어묵 특유의 그 비린 향은 전혀 안 납니다. 지금과 같이 그냥 떡볶이만을 조리를 해서 이렇게 드실 경우에는 그냥 추억의 학교 분식집 떡볶이 같은 그런 맛을 느낄 수 있고요. 그리고 아까 전에 같이 동봉되었던 후춧가루를 위에 이렇게 뿌려서 같이 드시면 조금 더 색다른 맛을 또 느낄 수 있다고 합니다. 후춧가루를 이렇게 뿌려서 먹어보면 정말 은은하게 올라오는 후추향과 그 꾸덕한 떡볶이 소스의 조합이 좋아서 만족했고, 칼칼한 맛을 느끼고 싶다면 이렇게 드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굉장히 신기한 게 겉면은 굉장히 바삭한데 속 안에는 부드러운 계란이 통으로 다 이렇게 들어가 있다는 자체가 굉장히 신기했고, 맛은 부드러우면서 그 계란 자체의 그 고소함도 같이 느낄 수가 있어서 맛있게 먹기 좋은 것 같습니다. 아이들 간식으로도 정말 좋은 통 에그 카츠와 그리고 남녀노소 누구나 좋아할 신후추 떡볶이 제품을 리뷰했는데요, 구매해서 한번 드셔보시는 것도 추천드리겠습니다.